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이영무 총장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창립 1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86년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시작한 이래 이화여자대학교는 한국 여성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수많은 여성 리더를 배출한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는 이화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근대사와 한국 여성사 그리고 한국 근대 교육사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특히 최경희 총장께서 제15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글로벌 프로젝트와 산학연 협력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고 전체 이화 구성원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 잭슨랩과 항암 면역치료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세계 유전체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제 인간 유전체 기구 휴고를 유치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이화라고 하는 비전은 이화여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화 구성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이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 13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화인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